네, 5G 다음 6G 차세대 통신 시장을 놓고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네, 6G 시장은 저궤도 위성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우리나라도 3개의 위성을 띄우고 7년 내 40여 개의 위성망을 추가 확보해 위성통신 기술력을 갖춰 나서기로 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저궤도 위성 사업 선두주자는 미국 민간우주업체 스페이스X입니다. 쏘아올린 위성만 4,500여 개로 통신망을 갖추지 못한 오지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데 59개 나라에서 150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습니다. 뒤이어 영국의 원앱은 640개가 넘는 위성을 띄운 상태로 연말부터 37개 나라에서 통신 사업을 진행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아마존이나 텔레셋 등도 위성 발사를 서두르고 있는데 위성 통신이 6G 차세대 통신의 핵심이자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이동수단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정부도 차세대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위성 통신 활성화 전략을 내놨습니다. 예산 4,800억 원 규모의 저궤도 위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저궤도 위성 3기를 쏘아올려 위성망, 지상망 간 연결 시스템 구축과 통신기기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64개를 확보한 위성망은 2030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위성망을 확보하면 해당 위성을 7년 내로 쏘아올리면 되는 만큼 저궤도 위성을 개발해 본격적으로 띄울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등을 이용을 해서 신서비스 분야, UAM, 자율운항 선박, 국방, 도서지역 이런 부분에서의 기반 조성을 갖다가 해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및 원앱 위성과의 주파수 공존 방안 마련과 함께 지상국과의 전파 온실을 막기 위한 감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